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의상의 컨셉 중입니다. 의상이요? 네. 아,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컨셉을 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어떤 컨셉으로? 아니, 전부 다들 힘이 들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오늘은 음식에 관한 거. 그래서 아, 내가 좀 장사의 신? 코디네이터? 아, 좀 해볼까? 그러면 제가 무당이니까 이점이 있잖아요. 가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한 음식을 한 번이다. 그런 내가 내가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려보려고. 아, 그래요? 네. 해서 좀 차별화를 두고 가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왜 뭐 성공의 비결, 돈 많이 버는 비결, 대박 족박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 옛날에 장사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궁합이 맞는 네 이런 걸 딱 들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거는 장사가 되는 사람과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차이점과 거기에 터에도 궁합이 있어요. 인간만 궁합이 있는 게 아니고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장사를 해야만이 맛있어야 많이 오겠죠. 그게 대박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기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그런 코디를 좀 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색다르게 한번 오른 의상도 이렇게 입어봤고. 네.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법.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뭐 전부 다 창업들 하시고 뭐 세내고 어쩌고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이 힘드신 것 같아. 한 달이 빨리 돌아오고 뭐 고지서에 뭐에 낼 건 많은데, 요즘 뭐 한 달 조그만 소상 조그만 게 장사하시는 분들 1,000만 원 매출 내기도 어려운 것 같아. 응? 그리고 물가는 비싸고. 그런데요 여러분, 장사라고 그러는 건 손쉽게 대드는 게 장사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게 없으면 장사 안 돼. 그렇죠. 장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남의 입에다가 간을 맞춰서 넣어준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음식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쪽박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데든 크든 제가 장사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는 이렇게 제자가 됐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네. 그래가서 가서 수술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과 그 사람의 이게 터에 안 맞아.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뭐를 잘못 놓으면 또 운을 막는 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서 수술을 해주는 그러한 무당이 한번 돼볼까 해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금전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뭐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연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은 이런 장사를 하는데 이런데 어느 지점에 있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연 오면 갈 건가요? 에이, 난 그건 돈이 없어 티켓표. 난 비행기표는 없어.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데만 갈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땅바닥만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연 접수하고 있어요. 이 녹수부인당에서 한번 수술을 한번 해볼까 해.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렇게 해서 좀 선구자가 돼서 끌어가는, 이제 먹는 음식점이라든가 조그만 데라든가 뭐 큰 데는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작은 데라든가 정말 장사가 몇 년씩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매매하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요 매매가 되질 않아요. 매매 부적을 써도 잘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되살려서 장사를 해서 상업을 하든가 아니면 살려놓고 가게를 내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직결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게 수입원이 전부일 수 있는데 빌려다 때려 막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카드빚 내고. 그러면 네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아, 장사가 잘 되는 집과 네. 장사 안 되는 집의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면 네네. 간단하게 뭐 쪽박 대박?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업종, 음식을 못해. 자기 집에서도 식구들이 맛없다고 그래. 근데 음식점을 냈어. 뭐 한 접시 집을 냈다든가. 뭐 뚝배기 집을 냈어. 쪽박이지 그건. 그런데 이 먹는 장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무속 쪽으로 가면 내 기운과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터와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또 그렇고 청결하지 못한 거. 1차적으로 맛이 없으면 쪽박이야. 근데 별거 안 맞는데 콩나물 해장국 하나를 하는 거야. 어우 근데 문전성시를 이루네. 하루아침에 소문이 쫙 났어. 그게 대박집 아니겠어요? 본인하고 맞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수술을 해줘서 그런 쪽으로 코디네이터가 좀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사연자 주시면 비행기 티켓이 없으니까 못 가. 비행기는 못 하니까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못 가요. 비행기 내가 티켓 끊을 돈이 없어. 그런데 땅바닥에 다니는 건 가능해. 네. 제주도도 비행기 티켓이니까 거기도 안 돼. 제주도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연을 주시는 분에 한해서 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암행이요. 네. 어떻게 내가 길거리를 딱 갔는데 띵이 뭐가 봐. 저 집은 가서 꼭 도와줘야 되겠어. 네. 그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집 손을 댈 수 있어요. 이건 무보수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우리 기름 떼고 가가지고 기름까지 떼서 가서 내가 봉사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가는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 구조라든가 뭐 개선해야 될 점은 가서 그렇게 해서 코치를 해드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나는 집으로 그렇게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보수로 보수할 이렇게 봉사할 생각이니까 사연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름 정도 어디 주소 정도 해서 상호 어떤 종류 이런 거 하는지 한번 사연 좀 올려줘 보세요. 그럼 저희가 해가지고 발로 움직이는 서비스, 발로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그렇게 해서 한번 대박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